네, 코드 스케일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코드 스케일을 조금 더 편리하게 외우기 위해서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네, 필기할 게 많아서 미리 적어놨고요. 네, 스케일은 크게 메이저 코드 계열이랑 마이너 코드 계열이랑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도, 3도가 장삼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도가 단삼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메이저는 145도가 되는 거고, 마이너는 2367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오니언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게 메이저 스케일이고요. 그 다음에 리디안 스케일을 보면은 이오니언 스케일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4도, 예, 4도만 반음이 올라간 거, 요거를 리디안 스케일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믹솔리디안 스케일은 다시 이오니언 스케일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끝에 심한 플랫이 붙는 거, 이렇게 반음이 내려가면은 믹솔리디안 스케일이고요. 이렇게 메이저로 묶어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스케일 3개는 금방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367도가 남았는데, 일단 이렇게 처음에 6도의 에올리언 스케일을 먼저 써놓은 이유는, 에올리언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랑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메이저 스케일에서 마이너 스케일로 바꿀 때 어떻게 하는 거였죠? 3도, 6도, 7도에다가 이렇게 플랫을 붙이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3도, 6도, 7도에 플랫이 붙어가지고 있는 거를 에올리언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본으로 둬가지고 도리안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3도, 6도, 7도에서 6도만 반음이 올라가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거를 도리안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3도, 6도, 7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2도만 반음이 떨어진 거를 프리지안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그 다음에 또 역시 3도, 6도, 7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2도랑 5도랑 반음이 내려간 걸 로크리안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은 코드 스케일을 금방 외울 수 있겠죠.